오늘도 바쁘니 빠르게 알아볼게요. 현재의 양궁 국가대표였던 내공로 안산이 논란이죠. 안산은 며칠 전 뜬금없이 일본 공항 간판을 보며 내공로가 많다고 저격했는데 알고 보니 그건 공항 간판이 아니라 광주광역시 복합 쇼핑몰에 있는 일본 컨셉의 식당이었고 그래서 멀쩡하게 일하고 있는 자영업자 하나를 허처격해버렸던 겁니다. 이제 피해가 계속되자 그 브랜드 대표가 나서서 내공로라고 누명을 쓴 부분에 대해 해명 영상까지 올렸죠. 그리고 그렇게 허처격을 한 게 알려진 뒤에도 알아서 하세요. 안 궁금해요 아저씨. 안산 화이팅. 속상하시죠? 테마 바꾸시면 될 듯요. 크크. 국가대표 눈에 그렇다는데 어쩌라고. 한국에서 일식 장사를 하는데 크크. 개인 SNS에 느낀 점도 말 못해? 맞는 말인데 어쩌라는 거지? 언제나 안산만 응원함. 여성시대에서는 이런 식으로 끝까지 한치의 예상도 벗어나지 않는 여초식 기싸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니 누가 독립운동가 합성해서 조롱하고 비하하는 사이트 아니랄까봐 그저 같은 성별이면 무조건 편들어주는 그들만의 사이비급 공감 능력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다 결국 피해 브랜드 대표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해서 현재 응급수술 중이라는 댓글이 올라왔었는데 당사자인 대표가 추가 해명을 하면서 단순 루머로 밝혀졌습니다. 이래서 유튜브 댓글은 믿을 게 못돼. 암튼 그러고 나서 안산은 뻔뻔하게 누가 봐도 한옥마을로 보이는 담벼락 앞에 서서 전주라고 써놓고 인스타 사진을 또 올려요. 이렇게까지 논란이 불거져서 난리가 났는데 자기는 한가하게 한옥마을에 놀러가 쿨집 냄새나게 사진이나 찍고 앉아있죠. 지가 이를 벌려놓고 대놓고 아몰랑을 시전하는 전형적인 페미들의 모습입니다. 지가 뭐 한옥마을에 갔으니 나는 매국노가 아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건가? 아니 자기가 그렇게 진짜 당당하면 댓글은 왜 막아놓는데.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이 논란이 온갖 언론사에 올라오기 시작하자 어딘가 쫄렸는지 현재 저 사진은 삭제됐고 안산은 본인이 소속되어 있는 광주은행을 통해 이른 시일 내에 입장을 내놓겠다고 했죠. 아니 개 웃긴 게 지가 무슨 정치인이야 뭐야. 지가 헛저격하고 뻔뻔하게 인스타 올린 걸 가지고 입장 발표를 하는데 무슨 시간이 뭐 얼마나 필요하다고. 그래봤자 사과하는 척 눈물 흘리면서 여자라서 당했다 고소한다 뭐 이런 소리나 하겠지. 아마 여기서 사과 받으면 음지에서 응원하고 있는 여초한테 처맞을 것 같고 계속 사과 안 하고 쌩까면 진짜 존망할 것 같으니까 뒤에서 또 음침하게 간을 보고 있나 본데 그건 사실 우리한텐 알바누입니다. 지가 혼자 간을 보던 말던 안사는 이미 매국노가 돼버렸죠. 그쵸? 너 일본 제품 없으면 못 살잖아. 지가 쓰는 화려의 조종기부터 시작해 방구석에도 일본 캐릭터 인형이 있고 옷도 일본 브랜드고 지가 쓰는 볼펜도 일본 브랜드 좋아하는 음료도 일본 브랜드인데 혹시 이 자판기 보면 행복사 하려나? 그니깐 자기가 말한 논리대로면 본인부터가 뼛속 깊은 친일파예요. 그야말로 안과 선의의 싸움이죠. 그니까 친일파 주제에 누구한테 매국노래 크크. 이제 또 안산에 관한 재밌는 얘기가 돌고 있는데 안산은 이번 2024 파리올림픽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24명 중 21위로 탈락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국가대표로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 안산은 지금 나름 꽤나 빡쳐있는 상황이겠죠. 그리고 그렇게 빡쳐있는 상태에서 하필 일본을 매국노라고 저격한 이유로 지금 커뮤니티에 돌아다니고 있는 얘기가 있는데 예전 2023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안산을 꺾고 3관왕을 달성한 임시연 선수가 예전에 인터뷰를 했던 내용입니다. 먼저 그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임시연은 개인전 단체전 혼성 단체전까지 3관왕으로 MVP를 땄던 데 반해 안산은 단체전에서만 금메달을 땄고 개인전은 은메달을 땄습니다. 그래서 그때 안산은 인터뷰에서도 잘 못 싸서 즐겁지가 않다고 했을 만큼 대놓고 불편한 기색을 내보였었죠. 그리고 당시 임시연 선수는 저렇게 모자에 포켓몬스터 키링을 달고 나왔었습니다. 그니깐 임시연이 자기보다 두 살이나 어리고 훨씬 예쁜데다가 자기는 이번 파리올림픽 선발전에 탈락해버렸는데 항저우에서 자신을 꺾었던 임시연이 일본 캐릭터 키링을 달고 있었으니 그걸 계속 담아놨다가 이번에 일본을 좋아하면 매국노라며 저격을 한 게 아니냐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두 사건은 대략 1년 이상의 텀이 있는 이야기라 재미로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한편 안산에 관한 또 다른 소식이 있는데 안산은 현재 저 매국노 발언으로 인해 고소를 당한 상태라고 해요. 매국노 맞네. 양궁 안산 발언에 자영업자들 제대로 불났다. 자영업자 단체 자영업연대는 안산이 일본풍 주점에 매국노라고 주장하며 선량한 자영업자 전체를 모욕한 것에 대해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안산은 경솔한 주장으로 해당 주점 브랜드 대표와 가맹점주는 물론 일본풍 음식을 파는 자영업자 그리고 오늘도 묵묵히 가게를 지키는 700만 사장님 모두를 모독했다. 이어 자영업자의 피해를 신경 쓰지 않는 일부 무책임한 사람들의 안일한 태도에 경종을 울리고자 고소를 제기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며 안산 선수의 책임 있는 사과와 보상을 요구하는 바라고 덧붙였다.
겁나 사이다죠. 진짜 SNS에 딱 한 줄 쓰고 저렇게 고소당하는 거 보면 논란을 떠나서 확실히 명사수이긴 합니다. 또 금고형 이상이면 매달 연금도 박탈된다고 하는데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한 게 피해 당사자가 아니라 거기까지 될지는 뭐 두고 봐야 할 것 같은데 그나마 자영업연대한테 걸렸으니까 망동이지 민주노총한테 걸렸으면 지금쯤 어디 쥐도새도 모르게 잡혀가서 단두대 앞에 묶여 있었을 겁니다. 예전에 자기가 악플러를 상대로 셀프 vs 놀이까지 할 땐 이렇게 고소당할 줄은 몰랐겠지. 자기가 국가대표로 딴 금메달을 저런 식으로 활용하는 거 보니 진짜 메달 박탈 마렵죠. 전 국민이 응원하는 올림픽에 나가 국가대표로 금메달 했다면 남들은 자랑스럽게 박수치고 있을 때 안사는 국위선양은 개뿔 그냥 자기 기싸움하는 데 쓸 메달 하나 더 늘어났다고 생각한 거 아냐. 저런 인간이 매달 연금을 타고 있는 게 빡칠 따름이에요. 그리고 현재 안산에 관련된 기사에 온갖 여초들이 잡혀 찍고 여론 조작하려고 초응 출동했다고 하는데 하는 짓들 보면 그저 웃길 따름입니다. 바닷물에 백날 첫날 물 타봐라. 어디 마실 수 있나. 이렇게 누가 봐도 매국노인 운동선수를 단지 같은 성별이라는 이유로 기를 쓰고 응원하는 걸 보면 여초 정체성 하나는 정말 확실한 것 같습니다. 저러곤 안산한테 벌금이라도 나오면 또 영원 보내기나 하겠죠. 아빠 돈으로. 어쨌든 오늘은 안산이 만든 논란과 그 이후의 근황, 거기에 추가로 알려진 고소 소식까지 알아봤는데 진짜 한심한 인간 그 자체죠. 지가 만든 논란에 사과 하나 없이 놀러가는 것도 그렇고 논란되니까 댓글 맞고 사진 지우는 것도 그렇고 거기다 내가 하면 애국, 네가 하면 매국, 대한민국의 국가대표로 활동했던 선수가 알고 보니 이렇게 경솔함에 치졸함에 졸렬함까지 갖춘 매국노였다니 그쪽은 진짜 신념마저도 내로남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남기일 한마디, 임시연은 국위선양, 안산은 페미선양.